12번째 주인공은 9분 다 나와 계세요. 목소리 너무 오래 안 하려는데 단체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어이나 어머니 안녕하세요. 트와이스입니다. 네, 제가 아까 트와이스 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얌전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서 취소할게요. 뉴스 나가는 동안 아주 스튜디오를 운동장 삼아 재밌게 노시는 모습을 봤는데 양희선님께서 강타 DJ 특응이들 장난치는 거 못 봤죠? 장난 아니에요. 밖에서 다 모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라 이게 촬영도 직접 지금 다 하고 있었죠. 멤버들이 직접 촬영도 하고 그랬어요. 네, 계속 다 나갔어요. 네. 그 모든 게 다 나갔습니다. 네. 자, 오치리오님께서 오늘 학교 시험도 끝났는데 이렇게 기분 좋게 보이는 라디오에 특응대역이 나와서 좋네요. 5227님 트와이스 때문에 여친이랑 맨날 싸우는 32살 애청자예요.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여자분들 많이 좋아하는 트와이스, 그죠? 네. 여친이랑 같이 원스.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여자친구분도 미인이신데. 같이 원스 하시는 걸로. 긴장님 머리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부터 트와이스와 60초 인터뷰 게임 해볼 건데요. 60초 동안 한 분씩 돌아가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60초를 알리는 폭탄이 터질 때 대답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질문을 받는 방법을 거치게 되는 그런 겁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빨리빨리 대답을 하고 있어요. 빨리 피할 수 있겠죠. 자, 참고로 벌칙에 걸린 분은요, 잠시 후에 노래가 나가는 동안 그 창밖으로 공포에 바람을 내듯이 보이죠? 거기에 들어가서 벌칙을 수행하고 돌아오십니다. 시간 내에 벌칙을 수행하시지 못하면요, 이 방송이 끝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벌칙 수행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시면 저기서 그냥 혼자 엔딩을 자, 이 벌칙 수행 동안 들려드린 노래가 라이키인데 이게 3분 28초예요. 일단은 뭐 안 걸리면 되겠죠. 공사의 독방공소에서 벌칙 수행하는 장면은요 저희가 찍어놨다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고요. 벌칙 수행을 궁금한 분들은 나중에 홈페이지 그리고 SNS에 올라오는 영상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은요, 여러분 노래와 관련된 걸로 준비를 했어요.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갑자기 질문이 오면 대답들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자, 뒷줄에서부터 여기 좌측 여기서 앉아 계신 방향순대로 제가 정현 씨, 쯔위 씨, 다현, 사나, 나연, 이나, 지효, 오모, 채영 씨, 네, 이 순으로 이렇게 순서가 그러면 그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라고 하네요. 네, 그렇게 갈게요.
자, 질문이 한 바퀴 돌 수 있게 시간 너무 끌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지금부터 갈게요. 저 동서부터. 아, 우정한테 미리 말했어요. 원래 동갑이라 나 미덕이라고 원호 얘기했거든. 나는 울 거고 말. 쭈이 씨, 화장 제일 잘하는 멤버는? 나 언니. 자, 다현 씨 단체 채팅방에서 본인 이모티콘 제일 많이 쓰는 멤버는? 일부러 원언니. 다현 씨 본인 제일 잘 쓰는 멤버는? 지우? 나? 자, 다현 씨 걱정이 제일 많은 멤버는? 미나. 미나 씨 눈물이 가장 많은 멤버는? 지효. 지효 씨 내 속마음을 풀어먹게 되는 멤버는? 나. 모모 씨 옷에 신경 안 쓰는 멤버는? 모모. 식감이 제일 많은 멤버는? 나야. 자, 다시 정현 씨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는? 우리 대상 받을 때. 지효 씨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기분 좋았던 말은? 예쁘다. 다현 씨, 한 끼 같이 먹고 싶은 다른 걸그룹 멤버는?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요즘에? 있었거든요. 네. 선아 씨, 선아는 뭘? 아. 질문을